야! 형은 영어 보면 울렁거린다고! 소근대근. 2023년 대작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스타필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게임의 평은 그다지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뒤늦게 한글화 팀을 모집한다곤 해도 한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되어 더욱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베데스다는 게임은 잘 만들지만 게임을 이완성으로 출시하고 유저한테 게임 개발을 떠미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몇 시간 플레이해본 결과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지만 완전 똥게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펑 사태도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베데스다 아니 유저들이 엄청난 모드들을 쭉쭉 내놓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똥게임 마스터답게 할 만하더라고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출시되었으니 기존 게임 패스 이용자에게는 스타필드만 플레이해도 몇 달치 게임 패스비는 뽕 뽑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제 돈 주고 다 샀으면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더 편하게 스타필드를 즐길 수 있도록 엑스박스 게임 패스 스타필드 한글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근대근. 댓글에 남겨놓은 주소에서 통합 모음팩을 받아주세요. 한글화 패치를 적용하기 전에 스타필드를 실행했다가 꺼주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 데이터 폴더와 내문서에 넣을 것 폴더 그리고 최적화 파일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게임 패스 스타필드에서 플레이 버튼 오른쪽 끝에 설정을 누른 다음 관리를 눌러주세요. 파일을 누르고 찾아보기를 누르면 스타필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열려요. 스타필드 폴더 안에 컨텐츠 폴더로 들어가 주세요. 가장 먼저 압축을 풀은 폴더 속 데이터 폴더를 그대로 스타필드 폴더로 복사해 주세요. 겹치는 파일은 모두 덮어쓰기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최적화 파일 폴더를 보면 오리지널 폴더와 최적화 폴더 그리고 최적화 플러스 폴더가 보일 거예요. 최적화 플러스 폴더 속 파일은 스타필드 컨텐츠 폴더에 복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문서에 넣을 거 폴더 속 파일을 C 드라이브 내 문서 속 스타필드 폴더에 복사해 주세요. 한글화 패치 완료. 모두 적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스타필드를 실행해 주세요. 메인 메뉴부터 옵션 그리고 인게임 내 더빙 자막까지 한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옵션의 디스플레이에서 그래픽 프리셋을 울트라로 바꿔주세요. 게임 실행 후 인게임 내에서 그래픽은 내 컴퓨터 사양에 맞게 바꿔주면 완료입니다. 일부 표현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일단 모든 게 한글이니 답답함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1초씩 게임이 뚝뚝 끊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최하로 바꾸고 인터넷 찾아보며 최적화 설정을 해도 끊길 거예요. 스타필드는 무조건 SSD에 설치해야 해요. 혹시나 D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면 SSD로 이동 설치한 후 게임을 시행하면 고구마 먹고 막힌 목이 사이다로 yes!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언제나 즐거운 게임 하세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